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예, 지난 한 주 또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아, 이제 일요일까지 전쟁이 끝났고 추석 명절 전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제 다행히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철이 뭐 만큼 대구라는 아니더라도 짭짤하게라도 떡값은 좀 챙겨드린 것 같아가지고 어제 좀 발 뻗고 편하게 좀 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무슨 말씀을 좀 해드려야 도움이 될까. 항상 그 조철의 머릿속에는 많고 제 팬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좀 아마 이 얘기가 나는 혹시 저런 사람 아닐까 이런 우리가 각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조철이 여러분들께 좀 드리는 말씀이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는 듣는 그런 말들일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경마장 가죠. 경마장 가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자. 경마장 이런 사람은 피하자. 어떤 사람일까? 나한테 백해무익한 사람들 있죠. 어떤 우리가 꼭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경마장 가면서 이런 사람은 꼭 피해라. 피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조철이 마판에서 지금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도 보고 저런 사람들도 보고 봤는데 느낀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되나 피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금전거래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돈 좀 빌려달라. 결론은 이 좀 경마장 가서 옆자리에 앉았던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좀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맨날 가는 자리에 가다가 보면 아는 사람도 생기고 경마장 자주 가다 보면 이제 안면이 좀 생기니까 아는 척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은근슬쩍 느닷없이 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경마다가 돈이 좀 오늘 운이 없어서 그런지 다 떨어져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시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은 빌려달라는 소리 잘 안 해요. 그 사전에 속된 말로 밑밥을 깔아. 아, 내가 뭐 조교사 누구를 좀 잘 아는 듯, 기수 누구도 좀 잘 아는 듯, 경마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듯, 이러고 좀 꿀럭꿀럭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 얘기를 해요. 절대 경마장에서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우리 저 조철도 아픈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예전에 조철도 저도 겉으로는 이 얼굴이 남들이 그래요. 저보고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고. 저는 사실 껍데기 까고 놓으면 덜렁덜렁 해갖고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래요. 저보고 헛똑똑이라고. 제가 좀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저도 좀 아픈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진짜 친하고 이런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려줬다가 결국은 못 받았어. 옛날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돈 빌려주죠. 처음에는 야 뭐 10만원만 빌려줘, 30만원, 50만원, 나중에 100만원 빌려간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해.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빌려준 사람이 거꾸로 이거 언제 줄래 소리도 참 깝깝하고 알아서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 혹시나 말 걸어오거나 돈 얘기하면 단호하게 그냥 돈이 없다 하고 절대 그런 사람들은 만나시면 안 됩니다. 피하셔야 되는 사람이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하게 남이 약점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전부 100% 퍼펙트한 사람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다 허물도 있고 흠도 있는데 딱 누군가 하나 약점이 하나 생기면 그거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 치사한 사람들이죠. 그 약점을 내가 없을 때
제 3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막 뒷담화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이 험담하고 없는 얘기 과장하고 괜히 남이 약점들 막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느 순간 나한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절대 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이 약점 요만한 거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들 피하셔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 세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다 경마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경마 배팅할 때, 경마장 가서 인간관계 할 때 다 경마 우리가 할 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하기도 바쁜 세상에 매사에 불평 많고 불만 많고 항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난 안 돼. 항상 내가 요만큼하게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난 안 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 험담하는 거야. 항상 만날 때마다 자기 힘들대. 그런 사람들 만나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습관이야.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도 좀 피하셔야 되겠고. 자, 네 번째,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내일 무슨 말 할까 또 다를 것이고 자기가 한 말도 잊어먹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습관이야. 자기도 헷갈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가 야 너 어제 이랬잖아 이렇다며 얘기하면 어영부영 자기도 생각이 잘 안 나. 얼버무려 막. 그게 그렇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예, 우리가 경마장에 가서 뭐 경마할 때나 아니면 경마 끝나고 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뭐 소주라도 한 잔 하고 이럴 때 있죠. 그죠? 우리 지인들이랑 같이 경마하러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요. 꼭 한두 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은 돈 안 쓰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내가 지갑에 돈이 없어서 남들이 다 봐도 아 쟤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쓸 거야. 그런 사람들 얘기 말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척은 다 해. 경마 자기가 잘해서 얼마 땄고 뭐 했고 뭐 잘난 척은 다 해. 근데 경마 끝나고 나서 아니면 경마장에서 하다못해 커피를 한 잔 사든 밥을 한 끼 점심 한 몇천 원짜리를 먹어도 절대 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야.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얘기죠. 얻어먹는 게 습관인 사람들. 의뢰 남이 내려니 하는 사람들. 우리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면 괜찮은데 의례적으로 어디 가면 자기는 돈 내는 걸 몰라. 야, 이맘쯤 되면 내가 한번 제가 한번 낼 때도 됐는데 해도 안면 딱 안면 몰수하고 자기가 돈 내는 걸 몰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마할 때는 예치권 씩씩하게 사고 내 주위 진짜로 자기가 신세진 그런 주위 지인들한테는 안 사면서 자기가 경마할 때 베팅하는 돈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잃어도 절대 그런 돈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돈 쓸지 모르는 사람, 돈 안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꼭 피해야 될 그런 사람 중에 한 부분이다. 자,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세상 살면서 특히 경마장 가서 이 친구라는 사람, 아는 지인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물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죠? 메마르고 공허하고 이 빡빡한 세상에서 좋은 친구 만나면 도움도 많이 되지만
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 자체도 꼬여. 우리 자체도 우울해져. 그래서 그렇다고 이 안 좋은 친구들 한 방에 야 너 이제 나 그만 만나. 나 너 안 만날 거야. 이러면 또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부하는 것도 아주 적절한 시기에 현명하게 나한테 감정 안 갖게 적절한 시기에 현명하게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철 스타일 여러분들께 경마장 가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형의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피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이 개 있잖아요. 길가에 돌아다니는 개, 집에서 키우는 개 다 있는데 사람 무는 게 있잖아. 무는 게. 안 무는 게도 있고 무는 게도 있어요. 이 개가요 한 번도 안 물어본 개는 있어. 근데 한 번만 무는 개는 없어요. 한 번 물은 개는 또 물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도 항상 그런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정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현명하게 잘 정리하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조철이 뭐 건방지게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저보다 어린 분들도 계실 건데 제 나름대로 경마장에서 30년 가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렸으니까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맞다 조철이 네 말이 맞다 생각하시고 수고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체크해 주시고 눌러주시고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